지금은 시세가 올라서 70만 원대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신발을 정가에 샀을 때 아니 왜 이렇게 인기가 없지? 너무 이쁜데? 나만 이쁜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한발입니다. 오늘의 컨텐츠, 나이키 신발 가격 대별 추천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 제가 진짜 DM 중에서 가장 많이 받는 DM 중에 하나가 하빠님, 나이키 신발 뭘 사면 좋을까요? 하빠님, 조던 입문용 뭐가 좋아요? 하빠님, 덩크는 뭘 사야 되나요? 이런 DM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10만원부터 100만원대까지 나이키 신발 10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가격대별로 나이키 신발을 하나씩 추천을 해드리고 추천하는 이유도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앞에는 5가지 신발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신발은 저렴이들. 저렴이들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요즘 나이키 신발들 리셀 가격이 굉장히 사악하기 때문에 리셀로 살 수 있는 그나마 좀 저렴한 제품들 10만원부터 50만원대까지 준비를 했고요.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10만원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만원대 나이키 커피 포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는 그 전에 컨텐츠를 한번 소개를 드렸던 익스페리멘탈 포스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그 전에 추천 컨텐츠를 찍기도 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최규열님도 추천 컨텐츠를 찍었더라고요. 근데 겨울이 영상에 올라오니까 리셀 가격이 20만원으로 올랐어요. 이름은 커피 포스예요. 커피 포스 이름답게 커피의 디테일이 굉장히 진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콜라보 신발 같은 느낌으로 디테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컬러가 커피가 생각나는 그런 브라운, 베이지 느낌의 컬러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 가지의 색깔이 들어가 있지만 뭔가 과하지 않고 은은하게 그 색들이 조화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로스티드 바이 나이키 INC LOT 97005 이렇게 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웃솔을 보시면은 약간 그 커피가루가 생각나는 그런 컬러로 되어 있어요. 브라운 컬러로. 그리고 슈레이스도 보시면은 기존의 슈레이스랑 다르게 투톤으로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이쁜 듯한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 신발의 마스코트는 바로 인솔에 있습니다. 짜잔! 크,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기 귀여운 고양이가 커피잔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커피잔에는 나이키 스우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 이 부분이 약간 필살기인데 너무 그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서 그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컬러가 무난해서 어디에나 코디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저는 이 신발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스니커 유튜버의 넘버 와디님이 곧 있으면 또 포스의 시대가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내년쯤에는 포스가 굉장히 또 핫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발의 발매 가격은 139,000원이지만 현재 10만원 후반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두 번째로는 언더커버 오버브레이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제품을 한번 자세히 리뷰를 했었는데 20만원대는 이 신발이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한 번 더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이 신발의 가장 큰 매력은 착화감이 좋다. 하지만 이 신발은 사이즈가 너무나도 작게 나와서 여러분들 무조건 1업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언더커버 콜라보 제품답게 언더커버의 느낌이 은은하게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고 보시면은 오버브레이크가 이번에 새로 나온 나이키 모델인데 이렇게 아웃솔이 굉장히 과하게 들어가 있어서 굽도 상당히 높아요. 콜라보 신발인데 저렴한 신발을 원한다. 그럼 저는 무조건 이 언더커버 오버브레이크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조던 PSG입니다.
아 진짜 조던의 인기가 너무 좋아요. 나오는 모델마다 정말 높은 리셀 가격을 자랑하는데 30만원대 조던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델을 추천을 드리는데 이 모델을 추천드리는 이유 일단은 기존의 조던보다 착화감이 편한 줌 컴포트 모델입니다. 기존의 조던들은 착화감이 매우 안 좋았지만 이 제품은 쿠션형이 있어서 기존의 조던들보다는 착화감이 좋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색감이 무난무난하지만 포인트 줄 때는 또 포인트를 줬다. 긴 바지를 입었을 때는 바지 기장이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보통 여기까지만 신발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밑단만 봤을 때는 검은색, 흰색, 그레이 색깔 무난해서 어디에나 코디하기 좋죠. 하지만 이게 조금 올라가서 보이는 이 발목 부분에는 또 보라색, 핑크색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이런 부분은 또 포인트로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뭔가 깔맞춤하기도 좋고 포인트 줄 수도 있어서 저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뒷부분에는 이렇게 또 파리를 상징하는 에어조던 점프맨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슈레이스도 보시면은 이렇게 파리라고 글씨가 들어가 있고요. 이 줌웨어 컴팩트 모델들이 조금 기존의 조던들보다는 인기가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인기가 없는 이유가 근본이 없어서 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봤을 때는 너무나도 만족도가 높은 신발입니다. 기존의 조던이랑 다른 점은 쉐입이 조금 다르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죽이 약간 스웨이드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봤을 때 좀 더 고급스러운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 다음은 얼마 전에 나온 레디메이드 블레이저를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사실 이 신발 나왔을 때는 글쎄 그닥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예인 중에서도 옷을 가장 잘 입는 분 중에 한 분이 봉태규 씨. 봉태규 씨가 이 블레이저를 착용을 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신발이 다르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착샷을 보자마자 바로 구매를 했던 신발입니다. 레디메이드 하면은 또 대표적으로 재활용 소재를 리사이클링해서 굉장히 새롭게 디자인을 많이 만드는 편인데 이 신발 또한 마찬가지로 뒤에 보시면은 여기 재활용하는 그 마크와 그리고 나이키 리 이게 리가 어떻게 보면 레디메이드를 뜻하는 걸 수도 있지만 리사이클링을 뜻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블레이저를 즐겨 신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불편해서 신고 벗고 하기도 너무 불편해요. 하지만 이 신발은 이 발목을 잡아주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게 재활용 소재로 되어 있어서 보니까 이게 다 스펀지예요. 그래서 신발을 신고 벗고 하기가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 점이 저는 일단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이 강력한 나이키 숏이 기존의 나이키 숏이랑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숏이가 주는 그런 특별함이 저는 너무 강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상의를 오렌지 색깔로 맞춰서 입으면 포인트 주기도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블레이저는 청바지랑 궁합이 너무나도 좋은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섯 번째로 나이키 모델에서 현재까지도 가장 핫한 모델입니다. 덩크가 빠질 수 없죠. 제가 지난번에도 덩크 추천 컨텐츠에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너무 안 좋게요. 정말 덩크를 고민 중이시라면 이 제이드 덩크를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데 그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가 이 코끼리 패턴과 민트 컬러 덩크의 전설적인 모델 중에 하나인 티파니 덩크 그 티파니 덩크의 상징적인 민트 컬러가 들어가 있어서 뭔가 덩크의 상징적인 컬러가 들어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코끼리 패턴 30대 분들은 또 이 코끼리 패턴을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코끼리 패턴도 들어가 있어서 은은하지만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역시나도 코디하기가 너무 쉽다. 그래서 이 JD 덩크를 뽑았습니다. 제가 앞에 보시면 다섯 가지 신발을 준비를 했고요. 60만원부터 100만원대까지입니다. 먼저 60만원대 살 수 있는 신발 나이키 희망 포스입니다. 아 진짜 이 신발만큼은 국민 신발이라고 불리울 만큼 정말 스니커를 좋아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모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발로 입문하시는 분들도 많고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나이키 피마원 포스입니다. 이 신발 보다시피 이렇게 벗겨지는 게 또 매력이죠. 저는 블랙 버전도 그렇고 이 화이트 버전도 그렇고
정말 너무나도 잘 신고 있고 코디하기도 쉬운 제품이라서 이 신발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나도 대중적인 신발이어서 스니커를 좋아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스니커에 큰 관심 없는 분들도 알 만큼 유명한 신발이어서 신발을 딱 신었을 때 어? 너 이거 그 피마포스 신었네? GD포스 신었네? 할 정도로 너무나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신발이기 때문에 뭔가 조금 뽐내고 싶고 고가의 신발을 좀 자랑하고 싶고 그런 분들한테 안성맞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는 꼰대 포스입니다.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리뷰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정가에 구매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당시에는 정말 인기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정말 너무 만족스러워서 그 당시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추천 컨텐츠를 찍었는데 지금은 시세가 올라서 70만 원대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신발을 정가에 샀을 때 이런 게 왜 이렇게 인기가 없지? 너무 이쁜데? 나만 이쁜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랑 친한 이제 스니커 셰프 믹쌤님한테도 제가 정가로 하나 구해드렸었는데 그분은 정가보다 더 싸게 다른 분한테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시세가 70만 원까지 올라서 믹스님 너무 아쉬워하더라고요. 자, 그만큼 처음에는 저평가받았지만 지금은 굉장히 높게 평가받고 있는 꼰대 포스입니다. 제가 이 신발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콜라보의 매력을 정말 잘 담았어요. 꼰대 가로성 하면은 해체적인 디자인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데 이런 뒷부분이라든지 나이키 숏이라든지 이런 앞에 슈레이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은 정말 꼰대 가로성의 해체적인 디자인을 잘 담았고 색감이 오묘해요. 화이트도 아니고 베이지도 아니고 약간 아이보리 느낌 나는 그런 오묘한 색감이 그런 꼰대 가로성 특유의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을 잘 담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 신발은 리테일 가격이 상당히 비쌌어요. 굉장히 높은 리테일 가격에 발매를 했는데 그래서 아마 처음에 인기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높은 리테일 가격을 자랑하는 만큼 퀄리티나 마감 이런 게 확실히 더 좋습니다. 그래도 리셀가 너무 비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구매를 해보시면은 퀄리티나 마감 이런 게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만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사카이 테이퍼 와플입니다. 또 나이키 콜라보 신발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요즘 굉장히 핫한 콜라보 제품 중에 하나이죠. 사카이 콜라보는 뭐가 특징이냐? 숏이 두 개, 슈레이스 두 개, 혀 두 개, 뭐 이렇게 뒤에 로고를 또 겹쳐놓은 듯한 느낌. 그리고 요 미드솔도 보시면은 특이하죠? 그래서 요런 게 사카이만의 매력을 잘 풀어냈는데 제가 이 신발을 뽑은 이유는 피마온처럼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모델이고 스니커 매니아들 뿐만 아니라 신발을 크게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카이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알아보는 그런 핫한 신발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요즘 너무나도 핫하기 때문에 이 신발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굉장히 활발해요. 그래서 중고 신발로 팔아도 크게 손해를 안 보고 팔 수 있는 그런 모델이고 색감 자체가 너무 심플하면서도 이뻐요. 아이보리, 빨간색, 블루 색깔로 포인트 주기도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 유니온 구아바입니다. 이 신발을 제가 뽑은 이유는 이제 곧 있으면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여름이랑도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신발입니다. 우리가 보통 여름에 흰 반팔을 가장 많이 입잖아요. 흰 반팔이랑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그런 제품이고요. 딱 봤을 때 신발만 딱 봐도 뭔가 시원해 보이는 청량감이 드는 그런 신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유니온 조던 4 올해에도 계속 다양한 콜라보 제품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오프화이트에서도 브래드 컬러가 나온다고 하는데 앞으로 조던 1만큼 조던 4도 다양한 콜라보 제품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신발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덩크입니다. 또 덩크가 빠질 수가 없겠죠. 요즘 굉장히 나오는 모델들마다 높은 리셀 가격을 자랑을 하는데 또 국뽕이 차오르는 그런 신발이잖아요. 얼마 전에 또 저스틴 비버도 신었고 저스틴 비버가 신으니까 리셀 가격이 조금은 오르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미국의 셀럽들도 좋아하는 신발이다. 준비해온 컬러는 카지나에서만 나온 그런 별주 민트 컬러 제품인데 민트 컬러도 다가올 여름이랑도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그런 색감이고 그리고 신발도 퀄리티가 괜찮아요. 보통 나이키 모델들도 나오는 제품들마다 그런 등급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신발은 꽤 신경을 많이 쓴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신발 중에서도 가장 높은 리셀 가격을 자랑을 하고 있지만 저는 너무나도 만족스럽고 우리가 이런 신발들을 살 때 신발의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스토리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 신발에 대한 간단하게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혀 부분에 카시나로 써져 있는데 카시나는 대한민국 최고의 편집샵 중에 하나입니다. 카시나의 시작이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시작했다가 지금은 서울로 올라와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부산, 서울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왔다 라는 걸 뜻하고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또 카시나의 로고가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카시나의 스토리를 굉장히 잘 담은 신발이고 우리나라의 스트릿씬을 표현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모델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신발을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하나하나씩 신어봤을 때 정말 만족도가 높아서 이렇게 추천 컨텐츠를 준비를 해드렸고요.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아, 나는 이거보다 이 신발이 더 괜찮은데 하시는 제품이 있으면은 또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